날씨 너무 좋죠. 시원하게 에어컨 바람 쐬면서 차 안에서 통창 통해서 밖에 보니까 너무 좋네요. 걸을 때는 진짜 힘들어서 죽을 것 같더니만. 여기 남선 파고다라는 곳인데 뭐 어디 갈지를 모르겠어서 어디 갈까 했더니 호환 기사님이 남선 파고다 한번 가보자 해서 한번 따라와 봤어요. 자, 여기가 남선 파고다라는 곳인데 여기가 뭐 사진 찍기에도 되게 예쁘고 좋은 곳인가 봐요. 이 동네 자체가 좀 새로운 동네라 여기가 이 파고다가 지어진 지 사원이죠, 사찰. 한 6년 정도 됐나 봐요. 그래서 좀 새로 생긴 사찰이다. 한번 구경해봐라. 가서 사진 찍기에도 좋다. 신기하다. 그래서 한번 따라와 봤어요. 여기다 이제 차 세워놓고 기사님이 여유가 있으니까 시간적인. 그래서 저를 데려가서 안내해 준 것 같아요. 아, 멋있게. 저는 그냥 안에가 좀 기대가 되기는 한다. 이거 보니까 다 새 거기는 하네요. 이런 것도 예쁘게 해놨죠. 꽃에다가. 우리 꾸요는 이런 거 관심도 없나 봐. 이야, 멋있게 놀았네. 들어가 보죠 또. 그리고 여기 동네 자체가 정말 조용해요. 오토바이 소리도 하나도 안 나고. 자, 호환 기사님을 따라서. 오, 베트남의 불교 문화. 지금 꾸요는 다시 나가는데 이유가 여기 반바지 입고 오면은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꾸요는 밖으로 나갔어. 이야, 오, 멋있네. 오, 여기 한적하게 있기에 너무 좋은데요. 우와. 여기 안에는 되게 잉어들도 꽤 있고요. 이야, This is very good, huh? Very good. Good place. Wow. Good place. 야, 여기 저기에 서서 베트남 분위기 나게 사진 찍어도 너무 예쁘겠다. 사진 찍어도 되겠죠? 여기 제가 알기로는 그 안에 실내에서는 사진 촬영이 금지인데 여기서는 사진 촬영이 괜찮다고 했거든요. 자, 아무튼 이렇게 생겼다. 와, 멋있죠? 저 다리 아래 물고기들도 많이 꽤 보이고요. 근데 어떻게 잉어는 아니고 생긴 건 무슨 피라냐처럼 생겼네, 줄무늬가. 아, 여기는 정말 볼만해요. 뭐 물론 오행산에도 뭐 이런 비슷한 게 있는데 사이즈가 여기가 훨씬 커요. 그리고 이렇게 다 햇빛을 막아주는 천장도 있어서 걸어다니기에도 좋고. 아무튼 꾸이어 쫓겨났으니까 절대 반바지 같은 거 입고 오지 마시고 긴바지 아니면은 겉에를 감쌀 수 있는 뭐 청 같은 걸 하나 가져오시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야, 너무 멋있다 여기도. 이야, 괜찮죠? 비둘기가 아주 타이밍 맞게 잘 왔어. 저기 앞에 저 파고다 그 여자 불상 서 있는데 저게 그 리능사, 유명한 리능사 있는 그 여자 불상이랑 똑같은 거래요. 이제 사이즈를 작게 만들었다. 자, 이제 안쪽으로 들어간대요.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되나 봐요. 옆에는 무슨 여기서 밥을 먹을 수 있는 곳인가 보네. 전 한번 따라가 볼게요. 와, 여기 또 언뜻 보면 이렇게 금장식되어 있는 게 그 태국의 사원이랑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일단은 뒤에 여기 아저씨가 저기 안에 들어가서는 사진 찍으면 안 된다고 해서요. 여기서만 찍을게요. 아, 베트남은 매미 소리도 특이하네. 저 경비 아저씨가 안에서는 절대 찍으면 안 된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가셨어요. 와, 이게 볼 게 많네요. 와, 진짜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이게 어떻게 지은 지 6년밖에 안 된 거지? 아무튼 여기 안쪽으로 들어오신 사진 찍으면 절대 안 되고 이제 바깥에서만 찍어야 되는데. 와, 여기는 진짜 볼만해요.
그냥 선선하니 관광객으로 막 북적북적 되는 것도 아니고 너무 좋아요. 마음이 진짜 평온해지는 것 같아. 공항 근처라서 위로 비행기가 지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항 내리기 직전, 여기 위치가 공항에 랜딩하기 1분 전 정도. 아, 정말 평화롭다, 여기. 여기 정말 아름다운 곳이. 너무 마음이 편안해지는 곳. 와, 진짜 마음이 정화되는 느낌이에요. 여기는 진짜 너무 좋다. 우리 호황도 생각이 좀 많나 봐. 여기 와서 다 자기 마음을 정화시키고 가나 봐요. 지금 호황이 그러는데 여기 이 파고다 짓는데 16년 걸렸대요. So from 2003 and finish 완공됐대 2016. 아, 2003년부터 2016년까지 이거 건축을 한 거야. 되게 오래 걸렸네. 하긴 그러겠죠. 이거 얼마나 정성스럽게 막 지었겠어요. 와. Yeah. 자, 아무튼 네, 여러분 여기 사진 찍기 너무 좋다. 그리고 사찰이기 때문에 절대로 시끄럽게 떠들면 안 된다. 여기 아주머니들 다 화려한 컬러야. 그죠? 많이들 오시죠. 자, 아무튼 이로써 네, 여기는 이제 마치도록 하고 또 다른 데로 이동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꼬요 반바지 입어서 못 들어가고 바깥에서 지금 20분 이상 기다리고 있었는데 커피숍이라도 가있지. 아유, 더운데. 커피숍? No. Yeah. Only street? You sit here? Yeah. Why? 아우, 더운데 길거리에 앉아 있었대. 아. 자, 이제 호황이 운전을 하고 다른 장소로 이동을 합니다. 호황은 운전하는 스타일이 베트남 사람 스타일이 아니에요. 뭐 빵빵빵빵 되거나 그런 것도 없고, 뭐 빨리 막 밟거나 이런 것도 없고, 안전하게. 그게 호황이지 뭐.